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거의 5일 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마땅히 뭐 컨텐츠 할게 없고, 어지 그냥 게임을 하면서 그냥 5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는데, 오늘은 대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대출을 제가 어떻게 받아서, 돈을 얼마큼 받아서 창업을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총 대출 금액이 제가 보니까 들었던 비용이 1억 8,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대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도 대출을 해서 장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대출은 정말 어려운 건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대출을 해서 자영업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로 따지면 절대 대출을 해서 들어오면 안 돼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도박수였기 때문에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저는 자본이 1,000만 원 정도 있었고요. 회사를 5년 동안 다니면서 현금화했던 돈은 단 1,000만 원이죠. 되게 못 모았죠. 뭐못 모으기보다 지금 현 시대에서 돈 모으기란 참 힘들어요. 왜냐면 커피도 마셔야 되죠. 핸드폰도 해야 되죠. 차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 모으기가 참 힘든데, 그래도 5년 동안 가정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꾸역꾸역 1,0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 1,000만 원, 그리고 퇴직금은 이제 딱 3년치가 이제 퇴직금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1,0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2,000만 원이 있었고, 그래서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또 1,0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총 토탈하는데 한 1억 8,500. 그래서 어떻게 대출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아는 지인에게 4,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을 빌렸고, 그래서 4,000만 원에서 저 아파트 살고 있던 집이 있어요. 5,900, 5,800 주고 사서 8,500까지 시세가 뛴 아파트예요. 그나마 이제 시세 차이를 조금 봤죠, 운 좋게. 그래서 그걸 담보로 해서 6,000만 원을 빌립니다. 그래서 담보로 해서 그래서 1억이 생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제 돈을 더 모아야 되니까 장모님께서 이제 3,000만 원을 빌려주셨고요.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 몰래 또 2,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원래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2,500만 원을 빌려주셔서 1억 6,5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500에서 주류 대출을 또 받았어요. 주류 대출은 이제 주류에서 대신 대출을 해주고, 거래하는 조건에서 2년 계약을 맺고, 이제 2년 동안 주류가 3,000 원 정도 짝당 비싸게 더 들어와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짝당 3,000원 비싼 비용이 그 대출했을 때 이자를 대신 차감하는 것처럼 쓰이는 용도이기 때문에 3,000원 더 비싸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그래서 합 1억 8,500이 소요가 돼서 오픈을 했어요. 그렇게 오픈을 하고 어느 순서대로 갚았는지도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제일 먼저 오픈을 하고 나면은 그 부가세에 대한 그 비용이 환급이 다시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환급되는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부가세로. 그래서 그 1,500만 원을 받고, 그다음 그걸 플러스해서 첫달 매상을 플러스해서 일단 첫 달, 한달 장사를 하고 나서 부가세 환급금까지 해서 3,000만 원을 장모님을 바로 드렸고요. 그다음 달 운영한 또그 금액으로 그다음 이제 저희 어머니 돈을 갚아드렸고요, 2,500만 원을. 왜냐면 첫 달에는 매상이 참 좋게 나왔어요. 9,000만 원을 넘게 찍었으니까, 월세 60만 원짜리에서 9,000만 원.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수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갚아 나갔고, 그래서 두 번째 저희 어머니 것도 갚아 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집으로 대출을 받은 돈이 이제 남아 있잖아요. 주류 대출이 어차피 매달 160이 정도 나가는 거였고, 1년 동안 또 계속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달마다 1년으로 끊어서 이제 개월마다 나가는 거였고, 그래서
남은 게 이제 아파트랑 짐 빌린 돈이죠. 그게 1억입니다. 1억. 천천히 갖고 있어요. 지금 현 상황에서 천천히 갖고 있고, 지금 아마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25만 원씩 적금 든게 있어요. 그거를 또 퉁치면 1,5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천천히 갚아서 된다고 해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집을 먼저 갚았죠. 집을 먼저 갚고 나서, 그거는 좀 이제 기간이 좀 걸렸는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왜냐면 담보 잡혔던 집그 문서가 다시 이제 빚이 사라지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다 빚을 내서 장사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말고 싶습니다. 이게 갚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장사가 계속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장사가 계속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한순간만 이게 매상이 안 나오면 갚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정말 운 좋게 계속 장사가 잘된 케이스라 버텼던 거지, 와, 장사 안 됐으면 아마 끔찍했을 겁니다. 저를 보시고 아마 철없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배짱이 생겨가지고 장사를 했냐. 뭐, 배짱이라고까지는 없었고요. 세상 물정을 몰랐고, 또 내가 하면 될줄 알았고, 그리고 내가 하면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그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 설마 망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찾았다가 다행히 운 좋게 지금까지 버텨온 거죠. 그래서 정말 제가 실력이 좋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운 좋게 저는 살아남았다고 하고, 단골 손님에게 정말 감사드리죠. 그래서 그 빚을 갚고 나서는 이제 지금 집을 산 거거든요. 그걸 더 플러스해서. 덕분에 좋은 차도 끌고 좋은 집도 얻고, 정말 되게 짧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장사를 하고 이제 5년, 이제 6년 차가 되거나 5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은 별거 안한것 같거든요. 근데 이 주위에,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변해가는 모습 있잖아요. 뭐 집도 사고 뭐가 변하고 몇 변하고. 근데 그게 저는 확실히 이게 가파르더라고요. 그 소문이, 제가 이제 부잣집 아들로 소문이 났어요. 왜냐면 너무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막 변하니까. 근데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그래서 왜냐면 장사로 돈 벌었다는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제가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나 얼마 벌것 같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500만 원 정도 금액을 말해요. 장사를 해서도 한500% 정도 벌지 않냐. 근데 1,000만 원 넘게 번다가면 다 놀랍니다. 왜냐면 뭐 일반 장사를 안 하신 분들은 에이 무슨 장사로 그 정도까지 벌겠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만한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와, 그냥 제 장사에서 잘 돼서 돈 버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전 알바도 안 쓰고 사람도 안 쓰면서 운영을 하는 스타일이라 정말 힘들어요. 다른 사장님도 저처럼 해보라고 했는데 다안 하셨어요. 저처럼 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어느 정도 쓰고 하는 게 맞아요. 저도 나이가 더 먹으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 젊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 아무튼 종합하자면 대출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철이 없었고 몰랐어요. 장사에 대해서 겁이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하면 잘 되겠지란 생각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장님의 마인드가 안 좋으면 장사는 진짜 끝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멘탈 유지하라고. 멘탈 유지하세요. 멘탈 유지하세요.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발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게 이야기를 잘안 하잖아요. 저도 처음 유튜브 찍을 때는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했는데, 에이, 설마 누가 보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봐요. 왜냐면 구독자가 4,00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와, 모르던 분들이 식당에 왔는데, 동영상 잘 보고 있어,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입 조심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소통할 만한 이야기를 선배 사장님들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노하우나 또는 가게를 운영함에 있어서 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사연 좀 보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정말 대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